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히트 업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테니스에 들어가기 전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워밍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워밍업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워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밍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정적인 스트레칭과 역동적인 워밍업이 있습니다. 자, 한번 배워보실까요? 네! 워밍업이란 정적인 스트레칭과 역동적인 워밍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테니스 코트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먼저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정적인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좌우로 늘려줍니다. 이때 빠르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천천히 깊숙이 있는 근섬유까지 스트레칭 되어야 합니다. 어깨와 방백은 스트레칭입니다. 좌우로 옆구리가 스트레칭 되도록 합니다. 삼두근 스트레칭입니다. 극상근 스트레칭입니다. 손목 스트레칭입니다.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이때는 코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사두근 스트레칭입니다. 이때도 코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내전근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이제는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엎드려 상체 이완 스트레칭을 합니다. 요추 늘리기 스트레칭입니다. 복부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내전근 스트레칭입니다. 엉덩이 스트레칭입니다.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이렇듯 스트레칭은 철저하게 올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적인 스트레칭 후 역동적인 신체적 워밍업을 배우겠습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신체의 잠을 깨우고 나서 역동적인 워밍업으로 몸의 시동을 켜야 합니다. 우선 가볍게 러닝으로 시작하며 사이드 스텝, 크로스오버 스텝, 뒷발로 엉덩이 차기, 런지 상체 트위스트를 합니다. 역동적인 워밍업 두 번째입니다. 줄넘기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뛰다가 1단계 뛰기, 나중에는 2단계 뛰기로 마무리합니다. 역동적인 워밍업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사다리로 여러 가지 스텝 연습을 합니다. 작은 스텝으로 다리를 깨우고 테니스에 적합한 스텝을 만들어줍니다. 역동적인 워밍업 네 번째입니다. 고무줄 땡기기로 상체 펌핑과 상체 워밍업을 합니다. 스트로크 할 때 사용되는 근육과 서브할 때 사용하는 어깨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 고무줄 땡기기를 열심히 한다면 손목, 팔꿈치, 테니스 엘보, 어깨 부상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역동적인 워밍업 다섯 번째입니다. 스트레칭 매트를 깔고 고관절 및 엉덩이, 사타구니 근육 워밍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퇴 근육 운동과 폼 롤러로 다리의 측면을 늘려주면 역동적인 동작에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 코치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역동적인 신체적 워밍업 다음으로 테니스 스킬을 더 잘하기 위한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워밍업을 배우겠습니다.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워밍업 첫 번째입니다. 메디슨 볼 던지기입니다. 메디슨 볼 던지기는 테니스 치기 전에 스텝과 동작을 훈련에 앞서 과부하를 주면서 뇌와 신체에 인식시키며 예행 연습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워밍업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테니스 공 잡기입니다. 이것은 민첩성과 순발력, 반응 속도를 준비시키는데 주요합니다. 테니스는 공을 따라가기 앞서 미리 예측을 해야 하므로 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워밍업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니 테니스 치기입니다. 이때 약 5분에서 10분이 그날 당일에 공 맞는 컨디션을 결정하는 만큼 진지하게 집중하여 쳐야 합니다. 스윙은 최대한 작게 해야 하며 자세는 최대한 확실하게 하며 볼은 최대한 약하게 치며 미스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쳐볼까요? 여기서 히트업 포인트! 워밍업이란 정적인 스트레칭과 역동적인 워밍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고 역동적인 워밍업으로 몸에 시동을 켜는 미니 테니스로 워밍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정적인 스트레칭. 목부터 시작해 광배근, 삼두근, 어깨, 손목, 가슴, 상체 이완, 요추 늘리기, 복부 이완 등 상체를 스트레칭하고 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엉덩이, 고관절 등 하체까지 철저하게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역동적인 워밍업. 우선 가볍게 러닝으로 시작해 줄넘기, 스텝 연습, 고무줄 당기기 등을 하며 몸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세 번째,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워밍업. 메디슨 볼 던지기, 테니스 공 잡기, 그리고 미니 테니스 치기는 역동적인 테니스 테크닉적 중요한 워밍업입니다. 스윙은 최대한 작게 해야 하며 자세는 확실하게, 볼은 약하게 치며 미스를 전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 많은 워밍업 종류 중에 하루 몇 가지만 꺼내 사용하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워밍업 루틴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함과 동시에 훌륭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테니스를 쳐볼까요? 이것이 프로 선수들의 시크릿 워밍업입니다. 운동에 들어가기 전 근육을 활성화시켜주는 워밍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히트 업!